자, 그다음에 이건 마지막 시간인데 이거 좀그 여러분 그 283페이지에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틀린 거 어디 이렇게 했죠? 자, 1번 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법정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죠? 2번은 주어 법정지상권자는 그러니까 뭐 법정갱신이든 법정상 앞에 법정 이런 단어가 붙으면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데. 근데 이거는 등기하여야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은 양수한 제3자 토지를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등기하여야 이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2번은 문장 안에 답이 있다. 그죠? 법정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법정지상권자는 건물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한, 자, 여러분 또 여러분 4번 조심해야 될 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무조건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사용하니,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뭐 법정지상권자든 안간 법정지상권자로부터 이전받은 양수인이든 간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그럼 지료는 당사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게 정해주세요. 그럼 협의나 법원이 지료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안 주고 있어도 무슨 뻔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하는 거. 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사 청구에서 법원에게 정해주세요 할수 있다. 어쨌든 법정지상권자든 양수인이든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 동일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다르게 되었다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입니다. 당사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 전세권 빼고 동일했다가 달라지면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인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철거하기로 합의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5번은 제목 붙이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건물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철거 등의 약정이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줬다. 을은 이 건물, 자, 을은 법정지상권자입니다. 을은 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맞춰줬다. 설명 중 틀린 것. 자, 8번. 여러분, 아까 우리 앞 시간에도 우리 한 것처럼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처분한 경우의 효력인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을.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갑은, 그럼 건물 소유자인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건물 법정지상권자든 건물 양수인이든 간에 토지 소유자에게 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꾸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갑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답니다. 을은 법정지상권자인데, 법정지상권자는 뭐 종전의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3번 틀렸다는 거.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등기 이전받은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양수인 병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았다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청구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거. 그다음 만약 병이 경매에서 건물,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았다.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으면 이때는 지상권 이전 등기 없이도 경매로 인해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이전받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법정상권 취득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5번도 중요한 지문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 자,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상권을 배제하는 됐습니까?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상권을 배제하는. 자, 이건 300. 여러분, 자,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인데 366조인데 305조와 366조, 그 두 개는 강행 규정이다. 그 법정상권 배제한다는 약정, 은 유효무효 무효 하는 거. 그래서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하는 거. 1번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요건 제 366조 법정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은 유효무효 무효. 근데 여러분 366조가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은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요거 305조와 366조의 법정상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은 뭐 무효다 하는 거. 그래서 1번 맞다 하는 거. 2번 법정상권자 지상 건물을 제3자에 양도한 경우는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상권. 자, 건물 소유권은 당연히 건물 소유권은 이전받지만 요 법정상권은 이전 등기해야만 취득한다 하는 거. 무슨 등기해야만? 이전 등기해야만 취득한다 하는 거.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법정상권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뭐 여러분 대위하는 경우에는 요 이전 등기 안 해도 지상권 등기 안 해도 양도인의 지상권 대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요게 틀렸습니다. 그죠? 3번 틀리고. 자, 4번 갑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 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아닙니다. 매각 대금 완납 시를 기준이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뭐의 효력이 발생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됐습니까? 동일하냐 안 하냐를 판단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4번. 그 다음 5번.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자,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상권 취득한데 366조 이런 경우는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역시 이것도 5번은 등기하여야 거기에 틀렸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는데 이 10번은 분묘기지권을 가리킵니다. 10번은 분묘기지권을 가리키는데 자, 제사주재자 장남은 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하여 2015년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분묘입니다. 분표가 아니고 그죠? 요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설명 중 옳은 것 했습니다. 을은 토지 소유자 을은 갑에게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되겠습니까? 있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가 아니고 요거는 무슨 다? 없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갑은 을에게 됐습니까?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분묘기지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이든 쌍분이든 합장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갑이 분묘기지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 4번 정답 되겠습니다. 기억해놓고 그죠? 5번 갑은 을에게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 아니고. 자,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갑이 그럼 분묘기지를 쇼 취득했습니다.
자, 갑이 분묘 기지를 자, 요것도 판례 변경입니다. 요거는 엊그제께 그죠? 엊그제께 여러분 판례가 변경됐는데 엊그제께 판례인데 분묘 요거는 올해 2021년 요 4월 판례인데 4월 말 그죠? 엊그제께 4월 판례인데 엊그제께 그죠? 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 5월 1일인가 뭐 4월 30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그죠? 자, 갑이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한 경우 취득시하면은 자, 종전 치료 지급 의무 없다. 근데 여러분 그죠? 판례 변경인데 이것도 판례 변경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무조건 치료 지급은 없지만 지금은 됐습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취득하고 됐습니까? 요 상대방이 청구하면은 상대방이 청구한 때부터 치료 지급 의무 있다. 치료 지급 의무 있다 하는 거. 요 상대방이 뭐 한 때부터 청구한 때부터 자, 분묘기지권 인정한다. 근데 부터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사용료 내라 하면 그때부터 분묘 치료 지급 의무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치료 지급 의무 없지만 청구 당한 때부터 뭐한 때부터 청구 당한 때부터 치료 지급 의무 있다 하는 거 종전 엊그저께 팔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그러면 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지금까지의 토지 사용료에 대한 치료 지급은 뭐 없고, 그럼 토지 소유자로부터 청구 당한 때부터는 이런 치료 지급은 분묘 기지는 인정하지만 치료 지급은 뭐 있다 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으로 넘어갑니다. 지역권에 관해서 옳은 거. 다른 약정이 없는 승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한다. 아, 승역지가 아니고 요역지죠. 그죠? 요게 틀린 건 승역지가 아니고 무슨 지? 요역지. 자,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하여야 한다? 등기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예,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위 약정의 승역지소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등기 2번 정답 되겠습니다. 3번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고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가 아니고 뭐 자 통로를 개설 요 통로를 개설한다는 말은 인공적 시설을 해서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20년간 사용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통로로 사용하고 인공적 시설을 해서 눈에 보여야 그걸 통로를 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승역지 위에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하는 거 3번 틀리고 자 취득은 1인 소멸은 전원 자 취득은 1인 요역지 공유 1인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은 다른 공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승역지는 반드시 한필 토지에 하며 토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승역지가 아니고 요역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 통로로 쓰는 경우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그럼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야 되고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요 성역지는 반드시 한 필 토지여야 하며 하면 앞에 성역지 자리에 뭐가 와야 됩니까? 요역지. 그러면 이렇게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고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관계없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위한 나오면 요역지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일부를 위한 지역구는 인정될 수 없다 하는 거. 꼭 하면 요거는 맞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위한 나오면은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 그래서 반드시 뭐를 위한? 전부를 위한 지역권이라야 한다 하는 거.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87페이지 채권 기출 문제로 가는데, 자, 지역권에 관해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자, 요 통로로 쓰잖아요. 자, 요역지, 성역지인데, 요역지는 뭐 소유자일 수도 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렇게 여러 요역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지역권 취득했다. 그럼 만약에 지상권자가 지역권 취득했다. 그럼 요 지상권이 이전하면 여기 붙어 있는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됐습니까? 주어입니다. 여러분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오. 그러면 요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 성역지는 한필 일부일 수도 있다. 오. 그럼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관한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반환 없다. 3번도 오. 4번.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인자도 이를 취득한다. 오. 자, 다 맞죠. 그죠? 자, 그럼 5번 틀렸겠네.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에게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하는 건 논리적으로 너무 그죠? 쉽다 하는 거. 5번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자, 2번 갑니다. 틀린 거. 자, 지역권은 아까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원칙은 요역지, 지상권자가 지역권 취득했다. 요역지 권리와 함께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 다음에 1인이 다른 공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자, 핵심 단어는 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역지가 갑을병 3명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토지를 쓰게 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하여야지 1인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는 지역권 설정이 핵심입니다. 설정하게 할 수는 없다. 오. 됐습니까? 1번, 2번, 오. 자, 3번 갑니다. 자, 지역권에서는 반환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도, 지역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지만 지역권자는 통로로 쓰는 거고, 쓰고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청구권이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린 거 3번 되겠습니다. 4번.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은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뭐 5. 그 다음 5번.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토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다. 그래서 여러분 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영구 무한의 지상권 지역권 약정도 그대로 뭐 가능하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가 됐죠? 자, 틀린 것이 1번. 상속으로 지역권 취득할 수 있고 요역지와 지역권만을 자, 지역권만을 양도. 자, 요역지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지역권은 주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함께 움직인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역지 분리하여 지역권만은 양도 있다 없다? 없다. 2번 틀린고 3번 일정 목적을 위해 타인 토지 외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수 있고 오. 자, 불법 점유자는 쇼 취득 주장할 수 없다. 오.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취득한다. 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4번 갑니다. 틀린 거. 자, 불법 점유자는 통행 지역권을 쇼 취득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2번 성역지 점유가 침탈된 경우 자, 성역지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 성역지가 침탈된 경우 지역권자는 반환이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래서 왜? 지역권자는 통로로 쓰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 다음 3번 성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하지만 요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라도 무마하다. 자, 자리 바뀌었습니다. 요역지와 성역지 자리 바뀌었다.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소유자가 만약에 지역권 설정해놨습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취득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요역지를 사용하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인도 소유자가 해놓은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5. 자, 5번 갑니다.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이를 뭐한다? 취득한다. 맞죠? 예.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지역권 틀린 것. 자, 일부를 성립주로 하여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지만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맞죠? 1인이 취득했다. 다른 공자도 취득한다. 맞죠?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한다 못한다? 못한다. 늘 나왔던 거죠. 자, 주어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을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 위계하여 설치나 수선 의무를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틀리십니까? 성역지 소유자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역지 성역지입니다. 자, 근데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의무를 부담하려니까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네, 요 부분은 토지 소유권 포기하면서 요걸 요역지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거, 이걸 위기라고 합니다. 자,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요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요걸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거, 이걸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위기가 있으면 요 부분의 토지 소유권은 누가 취득합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혼동이 발생하면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요 4번은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무슨지 성역지 소유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요런 지역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되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 가는데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했죠.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맞죠?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1번, 2번 다 맞습니다. 자, 1인이 성역지 고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맞죠? 소멸은 무조건 소멸 나오면 요역지든 성역지든 무조건 소멸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소멸시킬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거. 요역지든 성역지든 공유일 때 소멸은 전원의 동의 없이는 소멸시킬 수 없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되고 된 거에 한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고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고 않는 하면 무슨 시효다? 소멸시효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 가는데 틀린 것인데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지상권이든 뭐 지역권이든 지상권 전세권 뭐 임차인 토지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그게 틀린 건 1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역지 소유자가 지상권자 계속 옆 토지를 사용했다. 지역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2번 3번 한번 봐주시고 자 4번 갑니다. 4번 중요하죠. 자, 취득은 1인이 취득하면 전원, 소멸은 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됐습니까?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는 다른 공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자, 여러분 요거 그죠? 자, 취득은 요역지가 공유일 때 취득은 1인, 취득은 몇인? 1인. 소멸은 저는 취득시효 완성. 취득시효 완성은
여러분 그죠? 유리한 거는 쉽게 취득시하면 요역지를 기준으로 취득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잖아요. 취득하는 거는 쉽게 유리한 거는 쉽게 made in 1인 취득쇼 어? 취득쇼 중단 취득쇼 못하게 하는 거 요역지금 중단 하는 거는 불리하죠. 불리한 거는 뭐다? 전원 소멸쇼는 요역지를 기준 소멸하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잖아요. 소멸시효 완성은 뭐 전원 중단 소멸 못하게 하는 거 중단은 메딘 1인 그래서 유리한 거는 쉽게 불리한 거는 어렵게 다시 유리한 거는 뭐게 쉽게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유리는 쉽게 불리는 어렵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요역지와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는 유리입니까? 불리입니까? 유리잖아요. 유리. 소멸 못하게 하는 거. 어? 유리는 뭐 쉽게 매딘 1인. 이렇게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자 1이 1인. 1인 소멸시효의 중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맞다. 그지? 맞다. 맞다.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한 그 토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아까 소멸 나오면 무조건 뭐다? 전원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나머지는 다 맞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4번은 소멸시효의 취득시효 완성, 소멸시효의 완성에서 뭐 취득 뭐 중단 정지 나오면은 판단한다. 요역지를 기준으로 유리하는 것은 쉽게 불리한 것은 어렵게. 그럼 소멸시효의 못하게 하는 것, 소멸 못하게 하는 것은 요역지 권리자에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니까 매딘 1인 맞습니까?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그죠? 요거 완성은 뭐 전원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1인은 소멸하는 거니까 불리하니까 전원하는 거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역권에 관해서 틀린 것 8번. 아까 요역지는 전부 해야 되고 요역지 지상권자는 자기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5.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5.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가장 전형적인 지문 1, 2, 3, 4 다 틀렸다. 5번 맞겠네요. 자, 시효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한 승역지 소유에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자, 꼭 기억합니다. 시효 취득하는 대신에 승역지 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그 손실은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9번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자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함께 이전합니다. 어떻게 이전합니까?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하는 거 뭐 함께 뭐한다 이전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다? 1번 하는 거. 그럼 취득은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취득하고 그럼 취득쇼 취득 중단입니다. 취득 중단은 불리한 거죠. 요역 취득 중단 취득 중단으로 한 지역권의 행사는 모든 공유자 자 취득 못하게 하는 것은 모든 취득 못하게 하는 건 불리하잖아요. 취득 중단은 요역지를 기준으로 취득 못하게 하는 것은 요역지 권리자에 불리하죠. 다른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유리는 매딘, 유리는 쉽게, 불리는 어렵게.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공유일 경우 요역지를 기준으로. 그럼 쉽게는 취득 완성은 매딘 1인. 취득 못하면 중단은 전원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9번. 어느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편익을 얻은 묘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그 다음 승역지에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면 묘역지 소유자, 승역지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아까 앞에 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까지, 그죠? 하고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전세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